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제가 문구 제품 언박싱을 해볼 겁니다. 이 문구 제품의 브랜드는 그립다 공방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예전에 서울국제도서전에 갔을 때 굿즈를 구매했었잖아요. 그 중에 북 퍼퓸 샀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북 퍼퓸의 브랜드인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문학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그립다 공방은 국내외 문학 작품을 테마로 해서 일상과 문학이 만나는 순간이라는 슬로건으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문학 디자인 업체입니다. 제품들을 이제 소개할 테지만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문학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게 제가 추구하는 그런 컨텐츠의 방향성과 되게 흡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 손수건입니다. 별과 시가 담긴 손수건. 포장지도 너무 예뻐요. 선물할 때 참 좋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예쁘다. 아, 이 모양이 이 손수건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머, 너무 예뻐. 아, 이런 거 딱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저같이 음식을 많이 흘리고 다니는 친구에게 선물하면 딱이지 않을까요? 너 잘못 접었나? 접힌 그대로 다시 접어놓을 거야. 오, 그대로 접었어요. 오, 너무 예뻐. 자, 그 다음은 이것도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테마인데요. 캔들이에요. 벌써 향이 너무 좋고. 어떡해. 성냥이, 이렇게 귀여운 성냥이 들어있어요. 세상에. 너무 귀엽잖아. 자, 이렇게 있고, 캔들은. 너무 예뻐. 어머머. 디테일 봐. 나 소름 끼쳐요. 여기 별에는 밤 시가 쓰여 있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디테일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땅, 그리고 하늘, 우주인가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별이 수놓아진 건가? 너무 예쁘다. 향도 너무 좋아요. 되게 그 세탁기 건조기 냄새 있죠? 너무 좋은데? 뽀송뽀송한 그런 향이 나요. 정말 감성적이에요. 내가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 윤동주 시인의 필사 노트입니다. 제가 또 필사노트 되게 좋아하잖아요. 전에 책으로 사긴 했었는데 이렇게 그립다 공방에서 얇게 나와요. 가볍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필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을 따라 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되게 센스 있네요. 원고지도 있고 줄노트도 있고. 이건 진짜 소장 가치가 있네요. 그쵸? 그 카페에서 좀 약간 시간 때울 때 필요할 때 이렇게 가벼운 노트 들고 다니면서 필사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좀 멋져 보이고. 이거는 만년필인가? 우선 제 스타일이에요. 끈을 풀어서. 연필이네? 디자인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어요. 여기 패키지에도 그림이 이렇게 있고 연필 위쪽에도 다 문구가 쓰여 있고 다 이렇게 깎아주셨네, 친절하게. 와, 여기 종이 필통 너무 예쁘다.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묶는 거 맞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선물 받으면 되게 기분 좋겠다, 그쵸? 그 다음 거 봐볼까요? 이것도 연필인데 심플한 포장지에 있는 연필 세트예요. 제가 전에 샀던 게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랑 그때 북 퍼퓸을 샀던 것 같아요. 그립다 공방 제품으로는. 이것도 다 깎여 있네요. 너무 예뻐. 그 다음은 시인이 사랑한 단어들. 노트가 아니라
여권이에요. 어머, 이거 윤동주 시인이 사랑한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지도에 단어를 넣었어요. 달, 겨울, 시, 언덕, 반딧불. 어떻게 해나 바로 여권 케이스를 바꿔야겠다. 여권 케이스를 이렇게 편지봉투에 담을 생각을 하시다니. 여기 우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어요. 그 다음은 이건 진짜 노트다. 굉장히 심플한 노트 같은데 이런 줄노트예요. 레드도 있고 화이트도 있는데 약간 디자인이 다른 느낌? 검정색은 이런 세로 줄노트라면 레드는 이렇게 가로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열면 원고지가 나옵니다. 화이트는 세로 노트이고 오는 종이 디자인이에요. 위에는 이렇게 약간의 여백이 있어서 주제 같은 거 적으면 좋겠다. 그쵸? 제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은 마스킹 테이프예요.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마스킹 테이프도 있고 이렇게 통통한 마스킹 테이프도 있고 중간 사이즈도 있고 몰라, 포장지가 맘대로 다 뜯기고 있어. 다양한 주제의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좋아하는 시인의 마스킹 테이프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표 모양이다. 단어로 된 마스킹 테이프도 있어요. 시인의 단어들이라는 주제로. 너무 감성적이다.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를 막 하고 싶게 만드는 마스킹 테이프예요. 좋아하는 시인을 선택해서 이렇게 고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골라서 써야지. 자, 넌 잠깐 저쪽으로. 그 다음은 메모지예요. 내가 사랑한 문장들이라는 주제로 책을 읽거나 일상 속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메모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한 문장들 떡 메모지래요. 컬러도 되게 다양한데 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모는 종이도 있고 가로로 되어 있는 원고지도 있고 무지 디자인도 있고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이런 디자인도 있고 제가 한 손이라 자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다 보이죠? 그래서 책을 읽다가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이런 메모지에 적으면 기억이 잘 되겠죠? 이런 습관 아주 좋아요. 다음은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잉크예요. 잉크. 잉크가 이렇게 세 가지고 만년필에 푹 찍어서 쓰는 그 잉크 있죠. 그건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잉크를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근데 좀 레트로하게 뭔가 시인이 된 기분이 들지 않을까. 여기에도 다 테마가 있습니다. 별빛이 날인 언덕,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 가을 속의 별들. 65mm씩 들어있네요. 하나만 까볼까요? 사용시 주의사항 꼼꼼하게 적혀있고 잉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별들이 머무른 깊은 밤하늘을 표현한 블루 계열의 펄 잉크입니다. 펄 잉크래요. 짙은 푸른색의 하늘빛에 잉크가 점점 마르면서 피어나듯 나타나는 별들의 은빛이 더해졌습니다. 잉크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검푸른 빛이 돌지만 마르면서 색상이 점차 밝아지는 매력을 가진 잉크입니다. 너무 특이하다. 그쵸? 펄들은 잉크는 처음 봐요. 너무 예쁘잖아. 여기 봐요. 여러분 여기 반짝이 보이세요?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주지? 그냥 찍어볼 것이다.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선물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대용량인 거고 요 아이는 딱 여시면 오픈을 하면 이렇게 예쁜 미니미니한 디자인의 잉크가 두 가지 들어있고요. 여기 윤동주 시인의 필사 다이어리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좀 볼까요? 끈갈피라네요, 이거는. 다이어리가 있고 그 다이어리 뒤쪽에는 필사할 수 있는 노트 부분이 나옵니다. 진짜 선물용으로 너무 좋다. 뒤에는 이렇게 메모지가 있네요. 여기 또 잉크 설명이 있는데요. 별빛이 날인 언덕 잉크는 별빛이 쏟아지는 언덕에 화려함을 담아낸 금빛 펄이 빛나는 옐로우 계열의 잉크라고 합니다. 여기 봐요. 여기 이거 진짜 잘 보인다. 그쵸?
얼굴 완전 잘 보이죠? 이걸 이제 섞어서 쓰는 건데 이건 진짜 잘 보인다, 옐로우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책 끈갈피.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 이 포장지를 뜯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 봐요. 다이어리 보면은 쭉 길게 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꽂아두는 건가 봅니다. 책이 만약에 크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보이게끔 할 수 있겠죠? 예쁘다.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진달래에 여기 꽃 모양이 있어요. 그 다음은 태극 스티커예요. 태극 스티커인데 이거는 아이패드용 뒤에 붙이는 그 사과 모양에 붙이는 태극 스티커랍니다. 이건 둘 다 맥북 전용 스티커인데 얘는 구형, 얘는 신형이래요. 구형, 신형. 저는 구형이니까 이걸 붙여야겠다. 완전 친절해요. 전면 로고에 불빛이 들어오는 구형 맥북 전용 제품입니다. 전면 로고가 금속 재질인 신형 맥북 전용 제품입니다. 저는 아이패드도 있고 맥북도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동주 시인의 배지입니다. 하하. 가방이나 파우치 같은 데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얘는 별에는 밤, 얘는 서시.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데요. 이거는 메탈 스티커예요. 그 전자파 차단 스티커 아시죠? 이 중에 골라서 붙여야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문구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은 물론 한용운 시인도 있고 이상 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다 문구들이 좋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그 다음은 제가 예전에 굿즈로 구매했었던 바로 그 북 퍼퓸입니다. 전 이거 보고 진짜 와,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책에 향을 뿌리다니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향수만 따로 구매할 수도 있고 이렇게 책만 따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책과 향수가 세트로 나온 제품이에요. 청월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윤동주 시인의 북 퍼퓸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북 퍼퓸으로 나왔지만 룸스프레이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다방면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시와 어우러지는 감성을 디자인해서 향기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은 별에는 밤 원고지 노트입니다. 자, 짜자잔. 너무 예쁘잖아. 여기 다리 있잖아. 와, 큼직큼직해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녹색, 여기 이거는 오렌지색인가? 다홍색, 보라색, 남색. 너무 예쁘다. 또 딱 첫 장에도 이렇게 센스 있게 추억, 사랑, 동경, 쓸쓸함, 시, 어머니, 별에는 밤의 테마로 되게 글쓸맛 나겠다, 그쵸? 물론 원고지 작성법 다 까먹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짜잔! 이것은 바로 달력입니다. 달력이 빠지면 또 섭섭하죠?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손수건 디자인이랑 같아요. 그쵸? 저 마침 2020년 달력이 없었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짜잔! 너무 예쁘다.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자, 이렇게 넘기면 여기 이렇게 깨알같이 다 시가 쓰여 있습니다. 자, 지금은 5월이죠. 달마다 이렇게 컨셉의 시가 있습니다. 8월은 윤동주 시인의 별똥 떨어진 데라는 시가 이렇게 쓰여 있고 바로 뒤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림인가 봐요. 제가 달력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허전하니까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 제품까지 언박싱을 끝냈고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과 감성까지 다 저랑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다니 뭐 하나 빠짐없이 다 욕심나는 제품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제 채널에는 아무래도 저랑 좀 성향이 닮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 리뷰를 할 때 같이 좋아해 주실 걸 막 상상하면서 찍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일상의 잔잔함, 일상의 문학, 일상의 뭐
감성 이런 감정을 좀 멀리하면서 사는 시대 같달까?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자극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더 눈에 띄기 마련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꿋꿋이 이런 감성을 공유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성을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립다 공방에서 이벤트 제품을 지원해 주셨어요. 오늘 언박싱한 제품들 중에서 고르게 됐는데 저의 취지는 최대한 많은 분들과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 측에도 가격적으로 부담을 드릴 순 없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정했는데요. 바로 짠! 바로 윤동주 시인의 필사 노트와 윤동주 시인의 육각 연필 6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연필로 필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세트를 총 3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물품을 지원해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멋지고 많은 선물을 제공해주신 그립다 공방에게도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정말 저랑 추구하는 성향이 같아서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시죠? 여기 더보기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간, 참여 방법 등등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